구조라 해변의 일출입니다. 야, 저쪽 바다에서 안 뜨고 저쪽 산에서 뜨네요. 구조라 해변의 일출.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합니다. 아침에 또 물을 까닭 받고, 이제 또 생활을 해야죠. 하루하루가 아침에는 물 받기. 물 받고, 또 변기통, 버리고, 화장실에서 뭐 걸레도 빨고, 아침은 항상 바빠요. 캠핑카 생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지. 캠핑카 생활. 모터홈. 집이니까요. 모터홈 생활 할수 있지.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못해요, 못해. 게으르면 이 모터홈은 안 됩니다. 캠핑카는 되죠. 캠핑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하는 거니까 되는데, 모터홈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간 장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사람답게 모터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으르면 거지같이 생활해야 돼요. 거지.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청소도 못하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물을 아주 그냥 풍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물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게 150리터인데요. 150리터를 받으면 두 명이서 뭐 하루 그냥 뭐 샤워하고 뭐 밥하고 뭐 웬만한 거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남습니다. 거의 뭐 아껴 쓰면 이틀은 충분히 써요. 둘이서 이틀은 충분히 150m 가지고 충분히 쓰고요. 그래서 이게 물 받기 편한 곳에서 꼭 처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물딱 받으면, 그냥 아주 속이 든든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전기도 중요하지만, 전기는 뭐 태양 있고 주행하면 저절로 충전이 되잖아요? 저절로 하니까 되는데, 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응? 찾아야 되고, 깨끗한 물을. 왜냐면 더러운 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깨끗한 물을 찾아서, 호스에 연결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대가 있으면 아주 편하죠. 개수대가 있으면 뭐 그냥 거저죠, 거저. 근데 뭐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받으려면 조금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 어우, 물고기가 막 튀네요. 바다에서. 어우, 꽤큰게 날치인가? 오늘이 연말 last day for 2019. Tomorrow will be 2020. 와, 2020. 좋대요. 2020. Goodbye 2019. 와. 까마귀가 내일 또, 2020 새해 아침. 그래도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따 가봐야 돼요. 오늘 부산으로 갈지. 그거는 또,
봐야 됩니다. 부산으로 가서 해운대에서 새해를 맞이할지, 아니면 이 구조로와 해변에서 새해를 맞이할지, 이거는 뭐 nobody knows 입니다. 해피 뉴 이어. Have a great day for 2019. 바디 해피 must be happy and very plentiful pleasure in your new 2020 I hope